네,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여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했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인데 지구의 중심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인류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걸 해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이제 이 내용을 쭉 배우게 될 것인데,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 이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제 그 기원이 다 이제 창세기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의 그 존재를 믿지 못하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계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 그러죠. 저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전도할 때 야, 하나님이 계신 거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신 것을 증명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봤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참 살아있는 신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만약에 너무 막연하게 어떤 수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그냥 믿고 있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뭐 어디 뭐 아프리카라든가 어디 저 밀림 지역이라든가 막 이런데 선교를 가요, 선교를. 그러나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버리고 그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서 말라리아 싸우고 그 막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자기가 믿는 신이 보니까 죽어보니까 참신이 아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 이런 건 선하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확실한 그런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이병철 회장님이셨잖아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 그런 이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병철 회장님이 이랬다는 죽기 한 달 전에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우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은 정말로 오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 이분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지구에 이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신이 존재한다면 왜 가만히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아멘? 여기에 성경 안에 지구의 종말,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지, 어떤 이 세상의 종교의 경전에도, 아,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설명해 주는 종교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존재합니까? 네, 신이 존재한다는 사람이 있고 신은 없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이 없다는 사람을 뭐라고요?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면 신이 없다고 하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전파도 안 보여.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믿어. 근데 사람들은 신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신이 없다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유신론자가 있는데, 유신론자에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자가 있고, 여러 종류의 신을 인정하는 다신론자. 모든 그 어떤 물체 속에는 이 다 어떤 신적인 그게 있다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유신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유신론자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그 유신론자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유신론자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만든 신 혹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종교, 여기에는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동물이 신이야. 인도 같은 데는 소가 신이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렇게 하죠. 어떤 데는 나무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해나 달이나 별을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신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인간이 만든 종교, 이런 신을 믿는 사람도 어떤 좀 의지하고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그 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부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참신이라면은 그 이제 뭐 자기가 뭐 우리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럼 신은 뭐를 통해서 자기가 참신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성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재판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면은 너희들이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줘봐. 이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여기 보면 이제 그러죠.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어떻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이러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온 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너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봐.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야.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 미리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어떤 신도 이렇게 한 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때요? 이것만 봐도 어때요? 애언을 하고 그 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자기가 역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신이라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귀신이나 이런 신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잘 예언을 못해요. 왜? 이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들한테 그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래, 점쟁이들한테. 과거 일들은 이게 귀신들이 좀 잘 알아. 왜? 지나가 온 거니까.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같이. 뒤에 올 일들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걸 다 한번 알게 하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신인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그러면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래.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은. 아니, 자기 믿는 사람들의 복을 주든지 뭐 자기 안 믿는 사람들의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야, 가짜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너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에다가 자기 부모님이 뭐 이름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다고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면 혹시 또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 예수님 믿으면 혹시 해가 막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염려 두려움 하지 마,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이 석가가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어 주라는 거 아니었죠? 인간이 석가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그를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으로 빚어놓고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막 얼마나 공들이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합니까? 여러분 응답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소한테 가서 인도 같은 데 그러냐 소. 여러분 그 소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돼?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일어나게 그걸 다 그대로 성취하고 하는 신만이 참 신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4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데 그걸 참신이고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하나님 있는 걸 보여주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당황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봐라.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증명해줘. 그럼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뒤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말해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주고 증명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당황한데 야 하나님은 영이시였다 그래요. 영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그런데 바람 이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라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너에게 증명해 줄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죠. 아멘?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는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믿지 못하도록 사실 이제 창세기 여러분 쭉 나오지만 족보가 왜 나오냐? 그러면 우리를 족보는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을 믿게 만들. 근데 우리 안에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거는 아무도 그 양심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절에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뭐 불교야 나는 유교야 뭐 이랬던 사람이 진짜로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는 당신 나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 어디? 당신 한 번도 하나님 안 불러봤냐? 이러면은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나는 신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했던 사람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이 생사의 기로에서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면은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찾습니까? 아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고 난 그랬던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게 뭐냐? 우리의 본성과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은 알아도 안 믿으려고 해. 왜? 아, 믿으면 불편하거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뭐에 보여 있다고요? 나타나다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형식적으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그때 기술학원에서 강사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뭐래?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하고 또 뭐 종교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고 딱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내가 이제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꼭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제 내가 이러니까 괜히 교회 가면 내가 좀 양심이 좀 걸려요. 찝찝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담배도 한 시간에 한 대씩 피는 사람인데 아,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는 교회 갈 때 여기다 양말 속에다 담배 넣어가지고 가고 나와서 갔다가 이제 저기 가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내가 내려다보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나무 뒤에 가서 피는 사람, 저쪽에 뒤에 돌아가서 피는 사람, 저기 피는 사람. 근데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고 있어. 근데 자기는 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저기 할까 아니냐 하면서 제가 웃어요. 그 옛날에 내 모습이잖아요. 그게. 네, 교회 나오자마자 가죠. 근데 저는 그래도 교회 가까운 데서는 안 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도 씩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잠깐 못 참아서 씩 돌아가서 또 피더라고요. 그러면 저 4층에서 보면 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피어도 다 보이잖아요. 예. 네. 근데, 아,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위선적인 이런 종교 있는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내가 믿고
하나님 없으면 안 믿고 이제 그냥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다 믿겠다고. 아니 보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이제 정말 이제 진실하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전에 제가 나가던 교회를 보면 꼭 주일날마다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제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그날 본문 찾으면 빨간 색연필로 딱 줄은 딱 꼭 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있잖아. 막 회개 기도하면 아, 저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와서 매 주일마다 회개를 하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죄 안 지으면 돼. 왜 죄 짓고 와서 맨날 회개해?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돌이켜 볼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찾고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 예언이 돼 있었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저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야 성경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 만나도 그걸 딱 들으니까 오,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진짜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예언은 된 대로 그대로 다 인류 역사가 되어온 거예요. 이야 그럼 이대로 다 되어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심판한다는 것도 그대로 될 것이고 천국 지옥도 그대로 될 것인데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오, 딱 그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자연 과학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란 그런 책. 이 아주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런 과학자들인데 그런 박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뭐 천문학을 한 사람 뭐를 한 사람 뭐 다 학문의 분야가 많잖아요.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들. 근데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고백이 났더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제가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그거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 뭐 과학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데 이제 한번 이제 언제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냥 이 지구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사람 있죠. 아,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른다. 이거 불가지론이야. 우리 그 어떻게 생겨났? 그런데 지금부터 한 350년 전입니까? 예. 뉴턴이 아니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종의 기원이라고 해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바라는 곳에서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뭐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뭐가 되고 쭉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진화론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데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종교에도. 그런데 예, 여러분 어때? 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이 그 피조물 세계, 자연계 속에 이런 속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막 인체를 공부한 사람, 무엇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천문학 하는 사람 이런 지구 지금 우리가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이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쭉
조금만 틀려도 이게 대충돌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몸을 신체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뭐 종의 기원 그 다인 말한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수억 년 전 수천 년 전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것이 더 고등동물로 어떤 것은 발전하고 어떤 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 그게 나와 있어. 진화론의 가장 이 허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제 그럼 사람이 아베바에서부터 쭉 발전해가지고 원숭이 거쳐서 해가지고 사람이 됐으면 돼요. 그 단계 단계마다 뭐가 나와야 되면 화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화석이 아무것도 없어. 진화론은 가설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람대로, 꽃은 꽃대로, 다 짐승은 짐승대로, 종류대로 하나님 다 만드셨다 다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걸 보면 어때요? 이 하나님이 준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제가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 한 예언이 2000가지 정도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인류의 미래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초강대국들 있죠. 초강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신바벨론. 세계 역사에 이제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금신상을 보여줬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두 팔과 여기는 은이요, 배 여기는 동으로, 양쪽 다리, 여기는 어떻게 해요? 철로도 있고 발가락은, 열발가락은 철과 진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안 가르쳐 주고 모든 박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다가 이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니까. 꿈을 안 가르쳐 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어떻게 알게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술사와 점쟁이들 죽이겠다고 해서 다니엘이 며칠만 기한을 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막 철야 기도를 했어요. 작정하고 철야 기도. 그때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탁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것인지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석을 해 주셔요. 하나님이. 아, 그 금신상에 보니까 딱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거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 은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로마가 동로와 서로 나눠줄 것이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열발가락으로 표현된 그런 나라가 나오고 큰 돌이 하늘에서 산에서 뜨이지 않는 그 돌이 와서 이걸 쳐버리니까 이게 부서뜨려지고 태산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 이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되어 온 거예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또 그 뒤에도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메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우리가 그리스라고도 하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곧 열발가락 시대.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열발가락 시대. 그 열발가락 시대의 끝에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건 개인에 대한 예언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집트, 애굽에 대한 거, 뭐 시리아에 대한 거, 뭐 이스라엘에 대한 거 여러 그런 애언들이 있는데 애언이 2천 가지 이상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애언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아직 이제 미래진 건 안 이루어졌지만 전부 다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아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그냥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히와 스토리의 이게 합성어인데 그분의 이야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쭉 역사를 살펴봐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봐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 이걸 이제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이런 걸 증거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조그만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 또 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해요. 왜 이스라엘이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 종족을 번성시켜서 한 국가를 이루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겠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그런 국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라도 나올 거라 했네. 그대로 내려가서 그랬죠. 그럼 400년 지나니까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고센 땅에 있을 때 애굽의 온 전역에는 재앙이 임한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재앙이 아님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요. 다른 데는 컴컴한데 거기는 환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스라엘 통해 증거하시고 또 여러분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거든. 인류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 초강대국 6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메데페시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땠냐면 또 애굽과 아시리아 이 중간에 보면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도 굉장히 초강대국이었는데 이런 지금 네 개 나라보다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어떻게 했냐면 1900년 이상 전 세계에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인류 역사에 봐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지고 19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그대로 회복된 나라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 흩으리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가 2000년이 거의 돼가지고 그 나라가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만 봐도 우리가 뭐 6.1 전쟁, 며칠 전쟁 이런 전쟁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때? 200만 명인데 지금은 이제 수가 더 많아. 지금 그래 1000만 명 못 돼. 근데 2억의 아랍의 여러분 그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2억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미국이 소련제 탱크 뭐 최신 그런 무기 수많은 군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최신의 미국이와 탱크와 장갑차 이런 것으로 무장한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렸던 고토를 다 다시 막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아멘.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진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진짜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그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고아를 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수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이제 원래 좀 10대 시절에 좀 불량 소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 다 어떤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그때 고아들이 많았는데 이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아원을 세워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영국은 이제 파운드 하라고 하면 1파운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걸 주시고 고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놀라운 일은 조지 밀러의 그 기도, 그분은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기도 응답한 걸 다 썼는데 5만 번 이상 평생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고아들이 많을 때는 한꺼번에 고아를 얼마 2,000명 이상 그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2,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 근데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누구한테도 한 번도 가서 이 고아원의 후원을 해 주십시오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해가지고요 그 고아들을 그렇게 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막 고아원도 확장돼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나서도 공급하는 거에 넘쳐가지고 그때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국에 내지 선교회라는 데 가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엄청난 선교비를 후원하고 이런 일을 뭐로? 한 명의 후원자도 없는데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기적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오죠. 물을 뭐요? 포도주로 만든다.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뭐, 불치병을 고친다든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오병기의 기적 등 많은 기적이 나오죠. 이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도저히 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기독교 구약은 빼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가짜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순교하고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알 수 있죠? 네.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하나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이런 게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던 것이 귀하게 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귀하지 않게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세상에 돈이 가장 귀하고 뭐 명예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 거기 한번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증거 이제 그를 쭉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이 이걸 딱 알면 전도할 때 우리가 확신 있게 이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왜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걸 하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내용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가? 첫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잘못된 거는 뭐냐? 진화론이나 무신론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인간 세상에 만들어낸 가장 나쁜 그런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것 가운데 이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진화론이다 그랬어요. 진화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진화론은 이거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뭐를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해. 그런데 이 자기도 모르게 또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화론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 계신 거 양심 본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내 마음. 하나님이 계신다면 뭔가 불편해. 또 두렵고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두렵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걸 부정해보는, 하나님 계시지만 분명히 너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그걸 통해서 거기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서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다 하면은 괜히 불편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불편한 생각만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여러분이 아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믿고 보니까 안 좋더라 그런 사람 어때? 진짜로 이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불행이고 나중에 그 엄청난 후회할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멀리 내다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호세아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호라겠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겠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막 돌로 새기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을 알 때 힘써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자, 여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설명은 여기 안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저기 하니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제 너무 이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근데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쭉 얼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능력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루고 싶은데 안 되겠다고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근데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창조신앙. 그 창조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에 중과 등 안에 그 태가 이미 다쳤어도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겠죠.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건 불가능이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이제 여호와적인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를 해. 이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없다고 하냐? 천국 지옥이 없다게. 천국 지옥. 예. 천국 지옥을 여호와 증인은 이거 부정을 합니다. 그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냐? 지옥에 절대 안 보는데.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지만, 불의하고 악행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해요?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상 주시고 또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 지어도 지옥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께서 뭐 심판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 제가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못.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제 전에 제자 훈련 이거 하기 전에 공부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루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동행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다는데 그냥 저도 이제 그래서 계속 그런 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뭔가 실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때?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생생하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뭐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이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 뭐 성령께서 이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깨달은 가운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함께 있으십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때는 이걸 잘 읽었어도 이게 그런데 성령이 와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생해지고 뭐든지 물어볼 때 성령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금방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엔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항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아요? 이거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오건사님 무슨 복 받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 이제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을 받는다는 게 좋으니까 어떤 복을 받나 이렇게 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죠. 구원의 복을 받아요. 아멘. 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는 이 말씀 적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 한 장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어때요? 다 암송을 해야 돼. 암송. 암송 막 이거 암송에 이렇게 안 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이러면은 다 이게 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를 지켜주시고 또
또 잘못된 길로 못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믿는 그런 종교의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만나가지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하니까 너를 누가 보냈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배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지.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 하나님 성기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는지, 이런 걸 알아야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대로 인간이 제대로 살고, 이런 걸 되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걸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하면서 전체를 뭐 요한계시록을 할 수 없어요. 큰 흐름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전체를 이제 성경을 보는 법이 만원경적인 법, 현미경적인 법이라고 해서 성경을 쫙 이렇게 크게 넓게 길게 이렇게 멀리 보는 법이 있고 세심하게 보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병행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거는 흐르고 있는 경륜을 그 구속사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